이번엔 얼굴 그리기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쁘고 잘생긴 캐릭터에 약하거든요. 뭐 그냥 개성 있고 독특하고 못생겨도 재밌는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이쁘게 그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헤맬 때가 좀 많아요. 뭐 여기는 순수한 개인의 영역이니까 이번 얼굴도 그냥 자유롭게 그려보려고요. 늘 한결같이 스케치 레이어 위엔 컬러 레이어가 있기 마련이죠. 스케치 레이어는 노멀 그대로 가고요. 컬러 부분은 멀티플라이 속성으로 바꿔주고, 스케치 라인의 방해를 일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색에 들어가요. 물론 후반 작업에서 레이어 하나가 더 추가되면서 라인과 정리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선 멀티에서 바로 작업을 끝내기도 해요. 스케치는 흑백으로 그려서 붉은 계열로 주로 바꿔주기도 하는데, 이건 그냥 개인 취향이라 사실 무시하셔도 돼요. 뭐한 가지 이유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라인을 정리하면서 색이 섞일 때 붉은색일 경우 좀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섞인다고 해야 하나? 약간 미지의 영역 같은데, 그냥 넘어가죠. 그럼 배색부터 들어가 볼까요? 일단 단색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얼굴 영역부터 선택을 해서 이렇게 조금씩 묘사에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묘사의 순서는 큰 영역에서 작은 영역으로 들어가고요. 물론 이건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혹시나 선택을 했다가 취소를 모르게 하고 다시 선택을 했을 때는 선택 영역이 이렇게 불분명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빈 부분을 계속 클릭을 해주면은 거의 원상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어느 정도 묘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라인과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밝은 부분은 점점 밝게, 어두운 부분은 점점 어둡게 차이를 주면서 덩어리를 살려주면 되고요. 결국 얼굴도 하나의 원이고, 빛을 받는 부분과 덜 받는 부분, 그리고 많이 받는 부분 등을 염두에 가면서 해야겠죠.
눈빛이 처음 스케치보다 조금 날카롭게 표현된 것 같아가지고 수정을 했고요. 화장하듯이 이렇게 색을 올려주면 점점 더 양감을 살릴 수가 있어요. 또뭐 해줄 게 없을까요? 비비드 컬러가 남았지만 그 전까지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찾아서 묘사를 해주고 마무리로 비비드 컬러를 얹혀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보시다시피 좀 전에 마무리한 이후로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주근깨를 좀더 추가를 했고요. 비비드 컬러를 더하고 멀티플라이로 얼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조명을 한번더 줬어요. 그래서 좀더 부드럽고 공간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물론 공간을 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와 배경이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조명을 좀더 강화시켜서 덩어리감이 더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배경은 그냥 남겨두고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다음 작업으로 다시 또 다른 작업으로 다시 돌아올게요.